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기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 준비하고 오느라고 있고 왔는데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막 보이네요. 평생 동안 이렇게 냈던 넥타이도 막 10번 정도 시도했는데 전혀 이 방향이 안 맞았어요. 넥타이가 되지도 않고 택시 타려고 방흥창이에서 내려가지고 출구를 나갔는데 엉뚱한 출구에 나가 있고 막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여러 가지 꼬였지만 여러분들 만나뵈려고 참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에 두 번에 걸쳐서 강의하셨던 이문경제연구소 정명윤 소장님께도 말씀 많이 들었고 열띤 강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임원경제지 중에서 정조지라고 정조지라고 솥과 도마로 하는 일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정조지는 솥과 도마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 요리 백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원경제지가 16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또 맡은 건 전공지라고 해서 의류하고 관련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의식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옷과 음식 많이 들어보셨는데 옷과 음식이라고 하면 농사의 결과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 나타내는 말이 의식입니다. 옷하고 음식. 요즘은 이런 말이 잘 느낌 잘 안 오죠. 옷이 농사의 결과물이다. 그런 말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옛날 임원경제지가 나왔던 조선시대 그리고 뭐 최근 석유에서 섬유를 뽑아내는 이런 시대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우리 그 옷의 재료가 되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누에 꼬치가 옹을 먹고 만들어낸 실크, 면, 마, 이런 삼배, 이런 것들이 다 농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임원경제지에서 농업의 결과물들, 음식하고 의복만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제가 대학을, 가정대학에 가서 가정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제 전공은 음식이나 의복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가정대학 안에 음식 전공도 있고 의복 전공도 있어가지고 관련이 된다고 해서 제가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년째는 아니고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조금 미흡한 측면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문으로 이루어진 이런 전적들을 현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진전을 이루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반 동안 나눌 내용에서 그런 과정이 얼마나 합당하게 이해하기 쉽게 잘 진행이 되었는지는 판가름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저번 시간에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조지라는 책은 임원경제지에서 16개 지 중에서 8번째에 해당되는 지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제1지에서 7지까지가 있고 8지가 정조지고 9지부터 16지까지로 쭉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들을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전에 오늘은 음식 요리 백과라서 음식 하면 이제 식사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혹시 성당 다니시는 분들 혹시 식사 전 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주님 은혜로 내려 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간구하소서. 아멘. 예. 식사 전 기도도 하시고 식사 후 기도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 매일 식사하기 전과 후에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데, 서인구 선생님 식치삼사라는 걸 내 보여주시면서 매번 식사할 때마다 이 담자는 담담하다, 짜거나 달거나 한 그런 맛이 없이 그냥 맹숭맹숭한 맛이라는 뜻이거든요. 뭘 안 넣었어. 그러니까 맨밥을 세수를 먹으래요. 매번 식사할 때마다. 그러면서 첫 술에는 요런 걸 생각하라고, 둘째 술에는 요런 걸 생각하고, 셋째 술에는 요런 걸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1. 이지. 이지. 반지 정미. 반지 정미. 역시 듣던 대로 수준이 엄청 높으시네요. 바로 따라 읽으시는데. 반지 정미하면 이게 밥 반자거든요. 밥의 정미는 바른 맛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밥에 바른 맛이 있고 삐뚤어진 맛이 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바른 맛, 바를 정자에 만 밑자를 쓴 정미는 밥의 원래 맛을 말합니다. 원래. 근데 우리가 보통 식사할 때 보면 밥의 원래 맛을 느낄 새가 거의 없죠. 밥 먹고 바로 반찬 넣고 국도 넣고 해서 이 밥이 도대체 어떤 맛인지를 잘 모르고 지날 때가 많아요. 근데 맨밥을 먹으니까 첫 술에는 그것부터 알아보자. 그 생각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밥의 참 원래 맛이 뭔지.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제2. 제2. 4. 4. 의식지 종내. 의식지 종내. 여기서 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식 얘기를 한 거고요. 옷의 음식, 식입니다. 식. 의식, 옷과 음식. 그러니까 농업의 결과물인 옷과 음식이, 종은 어디로부터 종입니다. 영어로 하면 from. 한자로는 스스로 자자로도 쓰죠.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술에는 어디에서 옵니까요? 계속 말씀드렸죠. 농사, 농업에서 오는, 땅에서 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3. 제3. 4. 4. 농부지 수고. 농부지 수고. 이 숫자가 가을 추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근데 수고할 때 보통 이 글자를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보고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안 쓰고 이 글자를 씁니다. 보통 뭐죠? 손수군요. 손수. 고생 많이 했다, 욕받다 이런 뜻이죠. 저거는 손수를 쓰면 손이 고생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위에 글자, 근심 숫자를 쓴 수고라고 하면 뭡니까? 농부가 손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뭐도 수고하죠, 농부가? 마음, 머리. 엄청나게 이 벼가 이번 태풍에 얘가 쓰러지지는 않을지, 가뭄에 타들어가지는 않을지, 뭐 바람에 넘어지지는 않을지, 온갖 근심 걱정을 다 하잖아요. 자식 키울 때처럼.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이게 수고입니다. 수고. 마음고생이죠. 마음고생. 딱히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걸 마음고생이라고 표현하면 이 손 숫자를 쓴 수고는 뭐 몸고생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세 숟가락을 맨밥을 먹으면서 이런 세 가지를 생각을 하라는 게 설구 선생님 식사법입니다. 설구 선생님 식사법이 한 세 개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세 개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한 다섯 가지로 이루어진 식사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도 이야기하는 식사관 안상 식시오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이버나 이런 데 바로 쳐보면 식시오관. 밥 먹을 때 다섯 가지 반상을 한다고 할 때 식시오관 같은 그런 문장
또 나와 있고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거고 하여튼 천주교에서나 뭐 기독교에서나 식사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리거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나 유교 문화권에서도 식사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식사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지라는 음식요리 백과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식사 얘기부터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옛날에는 항상 이 얘기를 가장 뒤에다 배치해놓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릴 기회가 잘 없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느려가지고 끝날 때가 되면 이거 생략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자, 임원경제지가 뭔지는 정명 선생님이 잘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저는 경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저는 경제라고 보고 싶은데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신문에 나오는 무슨 경제란에 나오는 것하고는 좀 많이 이제 좀 다른 거죠. 영어로 하는 economics, economy 하는 경제하고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번 경제지란 책을 찬찬히 전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경제라는 말을 그런 좁은 의미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주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경제라고 하는데 그럼 뭐냐? 경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된 내용들을 다 망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임원 경제지 전체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봤었죠, 이 표. 안 보셨나요? 벌리지라는 곡물백과는 음식, 식재료와 관련된 거고 관유지도 식재료와 관련된 거고 예원지는 화훼농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식과만 관련된 게 아니라 주하고도 관련된다. 어떤 측면에서 주하고 관련되는가? 집안에 꽃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방 안에다가 모셔두고 관상하거나 집안에 관상수로 심어서 이렇게 살피거나 하기 때문에 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고 만악지는 나무 농사하고 관련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나무를 심으면은 그 열매가 식재료하고 엄청나게 관련이 있고 마찬가지로 주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지는 옷감 재료 생산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전공지에 뭐가 나오냐면 옥나무 재배법 이런 게 나옵니다. 옥나무 재배법. 근데 지금 저기 KBS 앞에 가면은 저기 잠사회관이라고 혹시 있는데 혹시 아세요? 잠사회가 있는 걸 아세요? 잠사. 누에 꽃이 키우고 하는. 그런 게 아직도 살아있고. 지금 아주 옛날에는 아주 잘 나갔는데 지금 아주 사양길에 있는 게 양자법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잠사회관에 가보면 1층에 전시공간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뭐가 있냐면은 누에하고 뽕으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는데 실크는 거기가 없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실크를 생산 안 하니까. 그럼 뭐가 있냐면 누에 꽃이나 뽕으로 만든 음식이나 약 그런 것들만 있어. 그러니까 전공지가 지금으로 치면 의하고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식하고도 관계가 된다는데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위선지는 기상천문 내용이기 때문에 식하고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뭐 의식주 다 관계가 있겠죠. 날씨라는 게. 근데 식하고는 정말 관련이 있고 전어지는 동물성 단백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러분들 뭐 다른 건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도 물고기를 길렀습니다. 양어. 낚시하고 그물 던져서 잡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길렀거든요. 이런 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양봉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벌을 키워서 꿀을
마련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음식 중에서 단 걸 좋아했죠. 단 걸 좋아했죠. 우리는 단 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설탕, 꿀, 또 엿, 엿 조청 이런 거 이제 한 가지 종류로 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 거. 제가 주로 잘 믿는 부위주라는 술이 엄청 달거든요. 찹쌀로 고두밥을 이렇게 시루에 쪄서 누룩 넣고 물 넣고 해서 술을 빚으면 걔가 어떻게 됩니까? 탄수화물이 발효가 돼서 얘가 처음에는 포도당으로 바뀌죠. 그 포도당이 알코올로 변하는데, 이게 100% 포도당이 다 알코올로 변하면 당연히 단맛은 다 사라지죠. 근데 자연계의 일이나 인간의 일이 그렇게 100% 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단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계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술이 달고 맛있는 술에서 독하고 센 술 종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달고 맛있는 술 중에서 부위주, 무슨 소곡주 이런 것들이 있죠. 소곡주 드셔보신 분 혹시 서천 분은 안 계시죠? 서천이나 부여에서 거기는 아직도 집집마다 많이들 빚어서 드시고 계시던데. 부의주는 한자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 뜰부자에 개미의자를 씁니다. 뭐 일단 내용이 뭐 나오긴 나오겠지만, 원래 중자에 의로울 의자입니다. 벌레 중에서 여러분들 개미가 좀 의롭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의로운 벌레다. 안 드세요? 개미는 좀 그런 측면이 있죠. 협동도 잘하고, 얘들이 아주 사람에게도 아주 귀감이 되는 곤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부위라는 말은 그 술을 빚었을 때 위에 동동 뜨는 쌀알, 요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국어사전에 나오는 우리말 표현으로는 술구더기라고 표현을 씁니다. 술구더기. 구더기는 뭔지 아시죠? 옛날에 제가 자랄 때 화장실에 가면은 구더기가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바글바글바글 하고 있는데, 이게 새하얀 게 완전히 밥알 같잖아요. 떠 있는 게. 그래서 거기에 그 표현이 술구더기라고. 거기에다가는 뭘 이제 덮어주죠? 저기, 오동나무 잎 같은 걸 이렇게 좀 덮어가지고 막 튀어오르는 걸 불상사도 방지하고, 너무 이제 벌레들이 많이 자라 꼬이는 그런 것도 방지하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괜히 부위주 질문하셔가지고 좀 상스럽지 못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술구덕이 딱 오잖아요. 위에 이렇게 동동 떠있는 거. 그 다음 이제 정조제는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지는 사실 정말 중요한 지입니다. 이렇게 의식주가 다 들어있는데 정말 명실상부하게 의식주와 아주 끈끈하게 밀접하게 강력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가 서명지입니다. 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인데, 서명지 딱 피면은 집 짓기부터 딱 나오거든요. 집 짓기, 집을 어떻게 짓는다. 화장실 어떻게 만들고, 부엌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내용, 집안의 도랑은 어떻게 내고, 뭐, 창고를 어떻게 내고, 이런 내용들을 다 하고, 뭐, 지붕을 어떻게 얹고, 뭐, 온갖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건축뿐만 아니라, 식하고 관련해서 서명지가 어디에도 양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조리도구들이 다 여기 나와요. 서명지에. 뭐라 해야 되나, 뭐 솥이나 뭐 항아리나 뭐 각종 뭐 뒤집개나 칼이나 도마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만드는지, 뭐 하다못해 소반을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이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의하고 관련된, 의고가 관련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전공지에서는 뭐까지만 하냐면 옷감을 만들어서 염색하고, 혹은 이 염색된 옷이 오염됐을 때 빨래하는 내용까지만 나오지, 전공지에는 옷 만들고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나오거든요.
이 소명지에 옷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옷을 본을 만들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바느질해서 이렇게 옷을 만드는 것, 모자를 만드는 것, 뭐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지금 만약에 소명지를 썼으면 마스크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도 나왔겠죠. 모자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 소명지는 실질적으로 의식주하고 정말 관련이 깊은 오양지 인재지는 의학 파트이기 때문에 의식주하고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주하고 건강을 지키는 의료하고 뭔 상관이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거 환경이라는 게 건강하고 얼마나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처방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의도 마찬가지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째 향내지는 향촌의 의례에 관련된 기록인데 여기에서는 의례하면은 여러분들 음식이 빠질 수가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도 빠질 수가 없고 의례를 하는데 옷이 빠질 수가 있나요?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와서 강의하실 분 중에 차서연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아마 상복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해줄 겁니다. 근데 이 향내지는 단순히 그냥 의례라는 우리가 무슨 제사 지내고 관음상제하는 그런 의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향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트러블이나 스트레스 없이 서로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풀어놓은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임원경제지 전체 16지가 임원경제지인 것은 사람이 임원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환경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도시가 아니라 자연으로 둘러싸인 임원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림을 꾸려나갈지 그 살림이라는 건 좁게 보면 안 되고 넓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살림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 유예지하고 이운지 요 내용이 그 경제라는 개념을 아주 넓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는 제일 첫 번째 지에서 곡물 농사가 잘 되고 채소 농사가 잘 되고 꽃을 잘 키우고 뭐 해가지고 음식을 잘 만들어 먹고 뭐 기물들이 잘 돼 있어서 과학적으로 좋은 조리 도구를 가지고 조리를 하고 뭐 의료를 잘 행한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없거든요. 이런 거는 뭐 요 정도까지는 자연인일 때는 가능하지만 문명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예지나 이운지 같은 게 없이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없고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스트레스나 그런 것 때문에 건강을 잃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뭐 트러블이나 전쟁 상태에 있거나 하여튼 많은 문제를 안고 살겠죠. 그럼 유예지나 이운지는 뭐냐? 예술이라는 거죠. 예술. 예술 활동, 취미 활동, 놀이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산수도 좀 하고 서예도 좀 하고 예? 그림도 좀 그리고 음악도 좀 연주하고 알고 그림 감상도 하고 차도 좀 마시고 향도 좀 피우고 감상하고 꽃꽂이도 좀 하고 수석도 좀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즐기고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큰 살림, 한 살림에서 제대로 살림을 일궈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고 상택지는 집트 잡는 거고 예규지는 상업입니다. 상업. 제가 맡은 지가 정조지라서 음식 요리 백과인데 그 음식 요리 백과에서 농업과 상업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코로나 사태로 농가에 먹을 게 지천으로 널려 있어도 물류가 중단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문제가 심각해 지금 지는 거고 미국 같은 데는 가게가 막 텅텅 비고 생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예규지는 정말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지만 산홍공상이라고 해서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지만 중요도도 맨 끝이냐 그게 아니고 정말 마지막에서 결론을 내고 있는 그런 지가 예규지라고 할 수 있고 이 예규지의 식사법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식사법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가 경제 살림살이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는지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재지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인재지는 한의사들이 보는 의약서인데 이 의약서가 28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28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구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황. 농사가 잘못돼서 혹은 뭐 누가 다 뺏어가서 먹고 목구멍을 연명할 게 없다. 그러면 어디 갑니까? 산으로 돌려가서 뭘 먹죠? 나무나 풀의 뿌리, 껍질 뭐 이런 거를 먹고 메밀을 뿌려서 삭이 나서 이렇게 탁 자라고 있는데 끝까지 가면은 메밀쌀을 이렇게 받아다가 묵도 해먹고 할 텐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쑥 자라서 요 정도로 왔는데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위에 애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해서 먹는 방법. 이런 게 인재지 마지막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의학책 제일 마지막에 그걸 수록해 놨다는 뜻은 뭘까요? 의료의 최후의 보루는 음식에 있는 거고, 혹은 음식으로부터 시작돼요. 사람을 먹여놓고 봐야지. 먹여놓지 않은 인간을 어떻게 무슨 수로 고치겠습니까? 아픈 사람은. 이렇게 해서 16지를 다 이야기를 했는데, 앞 시간에 한 건 빼고 제가 새로 할 것만 했는데, 중복된 게 많았나요?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뭐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해서, 임원경제지로 구성되는 임원경제학은 생산과 소비와 행복, 건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제가 정조지 역자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정조지는 제일 여덟 번째 중강에 위치하면서 그 앞뒤의 것들 음식 재료 그리고 취미생활 무슨 의례 이런 것까지 다 융화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보루에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16지를 다 했으니까 임원경제지 살림원리라고 해서 제가 앞에 볼리지 하면 여러분은 요 뒤에 걸 좀 따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 여러분들은 요거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볼리지. 새는 유전한 것이다. 뿌려야 거두는 게 있다는 얘기. 본은 근본 본인데 근본이라는 것은 실을 뿌린다는 거고 리는 날카로운 리, 이로운 리지만 수확을 가르칩니다. 관유지 채소와 재활토하는 우리 몸을 전체이다. 예원지 허를 내놔야 전정하다. 예원지는 화훼백과잖아요. 정말 서유구 선생님 이딴 지는 왜 만드셨습니까?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가는데 꽃과 꽃 같은 걸 기르는 법을 여기 왜 설정해서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누가 질문을 하니까 서유구 선생은 야 입으로 들어가는 거 코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사람의 실을 채워주는 거지만 사람의 허를 길러주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기 어렵다. 허를 기른다는 건 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보통 실을 기르는 거 같고 허를 기르는 것은 눈으로 들어가는 것, 귀로 들어가는 것, 코로 들어가는 것. 물론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허를 길러줄 수 있겠죠. 근데 주로 눈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아름다운 꽃, 좋은 그림, 공연, 귀로 들어가는 건 좋은 음악. 그런 거죠. 그리고 음식이나 술을 이제 우리가 향유할 때 야, 술이 야, 맛이 좋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그죠? 술을 마시는 사람 중에서 조금 급수가 좀 낮은 거죠. 야, 빛깔이 예술이야. 아주 그냥 죽여. 야, 향이, 저기 무슨, 어디,
성주에 가서 어디 참외가 지나가다가 맡은 참외향 비슷한 그런 향이 난다. 뭐 이런 그런 걸 이제 즐길 줄 알고 하면은 이제 허를 원활하게 잘 길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림이나 뭐 음악이나 연극이나 뭐 이런 것들 예술 활동을 통해서 뭔가 사람의 정서가 충분히 온전히 길러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만악지. 나이 들어서 예를 따라 있다. 뭔 일을 해야 되죠? 나무 심어야 되겠죠? 전공지. 옷도 농사이다. 예. 위선지. 정확한 데이터 멀리 대답으로 계획하라. 아, 저희가 진짜 그래도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위선지 내용들을 보고 경악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올해 무슨 여름에 어떻다거나 올해 동지 때 어떤 현상이 있으면 다음에 무슨 농사가 풍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1000년, 2000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또 그걸 그냥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정말 숙제 상황입니다. 위선지 내용들은. 자, 보겠습니다. 전어지. 고기는 적당히 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자님이 본인 식사하던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기를 먹을 때는 밥 기운을 이기게 하지 마라. 그죠? 밥보다도 과하게 먹지 말라. 그런 내용이고 그 내용은 지금도 아주 살아있는 유용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내세워 봤습니다. 물론 고기를 많이 먹고 맛있으니까 퍼지게 먹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지구 전체 시스템상 아주 무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우리 건강에도 무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메시지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조지. 네, 수족으로 미비를 만드십니다. 수족은 손수, 발족이죠, 발족. 내 수족으로 구비, 이목구비 할 때 구비죠. 입과 코를 만족시킨다. 정조지를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많이 표현하는 게 솥과 도마만이라도 사람들이 좀 끼고 살아야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농지로부터 거의 유리돼서 살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솥과 도마, 그러니까 음식마저, 그런 걸 버리고 그냥 밖에서 해오는 구입한 그런 음식들만 먹어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힘든다. 그런데 작년에 아주 떠들썩했던 뭐 보통 사람들에게 떠들썩한 건 아니고 그 좀 음식 운동하는 운동권들 사이에 아주 떠들썩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햇반 만드는 회사에서 이벤트를 하나 했어요. 집에 있는 밥솥을 우리한테 가져오면 햇반 1년치를 주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